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그 모세가 시인이란 뜻이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시를 남겼는데요.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아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광야 40년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사람들이 뭔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다 죽는 걸 봤고요.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인생에 이제 한 네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 사막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날 주시고 기쁜 인생을 주세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그 장면은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손이란 얘기는 우리가 손대고 하는 일, 그것이 기적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에 변화무쌍합니다. 1막에서 2막으로, 2막에서 3막으로, 3막에서 4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면 점점 좋은 데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하루하루고 이것이 모이면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주께서 그대로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홍수가 밀려오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대책 없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침에는 풀이 있었는데 해가 뜨면 풀이 시들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풀의 꽃까지 시든다.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그래서 멀쩡한 것 같은데 금방 시들어서 쓰러졌거든요.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천둥번개 내리치시고 진노하고 분내시면은 그냥 뭐 땅이 하늘이 엎어져가지고요. 진노 속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죠. 전쟁과 기근과 혼란의 날이 한번 덮치면 뭐 세상은 쪼개집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서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게 막 보인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언제 뭐가 잘못되지 모르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래서 요행이 이렇게 피해서 잘 살다 보면 70년 80년 정도는 살 수 있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손살처럼 70년 80년 용케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빨리 지나가더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참 진노 속에서 이렇게 놓여있는 이것을 누가 알아차리겠는가.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우리는 유한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허탄하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품 안에만 살아야 되겠는데요. 이거를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 삶은 이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연한과 우리 인생의 허탄함과 한번 주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홍수처럼 쓸려가는데 잘났다고 아침에 꽃이 폈는데 저녁에 가서 보면 시들어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인생이더라.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런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인생 2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장면 2.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수고와 슬픔뿐으로 꾸역꾸역 건강하면 70이고 80인데 손살처럼 흘러가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전향하는 거죠. 전향해서 싹 바뀌어가지고요. 돌아오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손앞에 막 오다가 비가 그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막 쏟아지다가 전쟁이 나다가 좀 평화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의 정도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수고와 슬픔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가 있는데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랑, 아침에 해가 뜬다.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아침이 되면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와,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세상에 슬프고 고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못 깨닫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그냥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자기를 믿고 의자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품 안에 있기 원하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분위기 좀 바꿔주세요. 아침이 되면 좀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일생 동안. 오늘 기쁜 날 주시고 내일도 기쁜 날 주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날 주시고 다음 달에도 기쁜 날 주시고 1년 동안 기쁜 날 주시고 10년 동안 기쁜 날 주시고 70이고 80인데 슬픔과 고생이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기쁜 날로 주세요. 와, 욕심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침마다 즐거운 일이나 기쁜 날들로 내 평생이 다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해가 뜰 때 좋은 날이 내 평생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그동안에 전쟁도 나고 코로나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실직도 하고 온갖 어려운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원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고도 당하고 강도도 맞고 온갖 일인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우아한가 즐거운가 많은데 그것들도 다 계산해서 원금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내가 100만큼 했으면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은 천천만만으로 해주세요. 막 이거 막 입을 넓게 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로 올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옵니다. 인생이란 뭔가.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기쁘게 하시고 지난날 내가 아팠을 때 병원 가 있었는데 내가 퇴원만 하게 되면 교회 가서 절대로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예배드리고 할 거다. 아멘. 또 입원할래요? 살 빼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다시 그냥 쪄버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가지고요. 꽃배기로 나한테 보상을 해주세요. 내가 인생 짧은 세월에 그렇게 울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말 나에게 좋은 날을 주세요. 근데 내가 밑바닥에 있었던 만큼 올려주시고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험악한 세월의 마지막 결말은 뭔가 하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너 요셉이냐? 요셉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여한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슬픔과 수고로운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달아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막 날뛰다가 불 속에 들어가고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품 안에 산다고 하는 것도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무시당했고 비천했던 것 이상으로 종교관을 씌워주시고 정말 넉넉하게 해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지난날 수고로움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 변화가 되면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 올 때 인상 쓰고 오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근데 평생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죽은 생사는요, 움직이지 않고요, 썩은 냄새나요. 근데 살아있는 거는요, 막 돌아다니고요, 싱싱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는 회색이나 검정색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복,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평생에 고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만족이 잔치하고, 그 주일날은 잔치날입니다. 아멘.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잔치가 벌어졌고 새나이 왔습니다. 자, 이제 3막으로 가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나타낸다는 얘기는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뭘 보여주냐면 행하신 일. 행하신 일은 뭐냐면 주의 영광.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막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막 사자굴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막 푸른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오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 있죠. 그런 역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고 우리가 이렇게 기쁜 날을 평생에 맞이하려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극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산 역사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에서 해방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이렇게 반석에 생수를 마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존하면서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금도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있어야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이게 눈으로 잘 못 볼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인 거예요. 불불에 던졌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생생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산 역사.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불에 꽃까지 씌웁니다. 그거 깨닫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배부르게 그것이 평생에 계속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다윗이 물맷돌을 잡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막대기를 잡고 우리가 믿음의 물맷돌을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역사를 생생하게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런 분위기나 세상에 흘러가는 주변의 상황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에게도 힘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힘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의 앞날을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의 신앙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배교자로 살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면 우리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섰습니다. 네가 말한 거 취소하라고, 못한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다고 용기 있게 쓸 때 종교개혁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면 강이나 물이나 불이나 능히 해받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삶이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이고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가는 동안에 날마다 그걸 본 거예요. 아, 인생은 불행꽃이구나. 오늘도 죽어나갔구나. 인생 별거 아니구나. 오늘도 먹을 게 없구나. 오늘도 생수가 없구나. 큰일 났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어제의 피곤을 씻어버리고 어제의 실패를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이든 불이든 물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면 우리가 헤쳐나갑니다. 그것이 하루였어요. 그것이 모여서 40년이 된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풀의 꽃인지도 모르고 날뛰잖아요. 하나님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죠 라고 하는 이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잘못하면 인생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새로운 기쁜 날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행사가 오늘도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 오늘 양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대적이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내일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와 더불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나는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하루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넓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오늘 슬픈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거든요. 마지막에 네 번째 인생의 그 장면을 보면요.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손다면 손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딱 잡고서 성경책 들고 있으면 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옮기면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손이 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능과 능력이죠. 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애를 썼는데 힘이 모자라서 뚝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내가 막 힘 썼는데 사업이 망해버렸다든지 혹은 내가 막 힘을 썼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막 파산이 났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보라 그냥 여기 창구에 차고도 넘치는 역사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뭐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바뀌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시 똑같은 기후 속에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초겨울이 와서 오늘 영하였어요. 이번 주부터 추워진대요. 그건 빨리 겨울 옷 입어야 되는 분위기 파악 잘해서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나와서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배고프면은 허기지면 하루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잔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세요. 평생토록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달라고 나에게도 나타나라고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말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된다 이죠. 내가 손만 닿으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
이것은 내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기도했던 우리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인 동시에 우리의 손인 거예요. 이거를 마주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근데 내 손은 어디 갔냐? 내 손은 벌써 기부세가지고 부러져서 없다니까. 내 손을 내밀라고.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되어 있는 거고, 목자와 양은 연합되어 있는 거고, 신랑 신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손, 우리의 손. 우리의 손 내밀라고.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잠자는 사람한테 만나가 내리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만나가 내리겠어요? 대개의 경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나가 내릴 겁니다. 아멘? 불리하면 대답 안 하더라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게 유리병이 있는데, 진공으로 된 유리병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놓고 우리가 딱 영상으로 돌려서, 야, 이거는 홍해바다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갈멜산에서 불이 이렇게 밀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켰대. 오늘 이거 봤지, 영상. 그런 줄 알아? 알겠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손이 있어야 되는 건 내 손이.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는데 은혜 체험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혼비백산 했잖아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맞냐고, 맞다고, 나다고. 그러면 나도 물리를 걸을 수 있냐고 베드로가 묻잖아요. 아,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서 물리를 걷잖아요. 해봤죠? 그래도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안 하거든요. 저거 유령 같은데? 저 물리로 걸어가면 분명히 빠질 텐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을 끝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기적이 베드로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면은 그 손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더 큰일 합니까? 큰일 하죠. 예수님은 짧은 시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사건만 하면 사명 끝나기 때문에 가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잖아. 예수님 못 가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몇 사람 고쳤습니까? 몇 사람 안 고쳤어. 근데 베드로나 요한도 안진뱅이를 고쳤고 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손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야, 이거 내가 특허낸 건데, 독점한 건데, 니네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손 빌려가서 니들 거로 다 하라 그거지. 그럼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 때 우리를 떠나면 가나안 땅 준다 했거든요. 이거 다 니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믿고 왔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자기가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그네. 네. 유목민으로 목초 가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눈칫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사례가 죽었을 때 드디어 이제 매장지를 샀어요. 무덤을 겨우 사서 그 땅 자기 소유했다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기초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손의 역사는 처음에는 이게 겨자씨 하나라니까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게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그런 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믿는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럼 하루에 한 번 받으면 1년에 365번, 10년 하면 3600번 받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5만 번이나 받을까?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기도를 5만 번 하니까 5만 번 받겠죠. 기도 한 번 했는데 어떻게 5만 번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할 일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나도 아무리 돌려도 100번이 안 돼요. 아무리 돌려도 100번이 안 된다니까. 얼마나 더 하는 나중에. 어떻게 5만번이 될까? 고아들을 2,000명씩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거를 양육해 나가려니까 기도거리가 많은 거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하는 사람들 것이라니까. 일을 벌려야 된다니까요. 아,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쉬워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일을 벌려야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됩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데 뭘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부 싸고 있는데. 아, 움직이라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겠죠.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했겠죠. 열심히 일했겠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과거에도 드러내셨고 지금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역사가 바벨론 군대에서 획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의 궁궐에 있는 술관원장이에요.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그 현장이 아직도 수습이 안 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관원장 그 휴직하고 왕에게 기도해가지고 그럼 내가 총독으로 잠깐 가면 안 될까 해가지고 총독을 왔잖아요. 총독 와보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졌는데 지금 말하면 대건축 공사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돈 들잖아요. 사람들이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 주변 사람들 와서 막 사마리아 사람들 회방하잖아요. 첩첩산중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페르시아 궁궐에 앉아가지고 내가 저기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뭐하는데, 그러면 내가 술관원장인데 내가 헌금해가지고 돈 100만원 붙여줄게. 돈 100만원 붙인 다음도 그거 가서 될 일이 누가 있어요? 될 일이 없죠. 내가 가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확 쓸어버린다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너희들 지킬 거라고 절반씩 나눠가지고 일하는 사람 절반, 싸우는 사람 절반 해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느헤미야의 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드러냈는데, 그러면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가만 계시고 보여주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쥐고 있는 거는 그냥 목동들이 쓰는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에요. 그럼 모세가 목동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지팡이를 부를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다 몸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팡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있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이 다윗의 돌멩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돌멩이에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다윗이 양들을 보호할 때 그 물매를 가지고서 항상 썼어요. 그럼 다윗의 물매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칠 때 하나님의 물매로 쓰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하니까 이거는 다윗의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그 행사를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직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매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러고 혹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잠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해보는 거예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그 비상하는 독수리라 했고 들판을 질주하는 정말 들소와 같다 했잖아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 첫째 생각이 뭐냐면 네가 좀 착하겠네 그래요. 우리가 더 악할 이유가 없죠. 착해야지. 윤리도덕적으로도 높아야죠. 그런데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뭐냐면 너 교회 다니니까 교회의 그 어떤 예배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 하는 일들에 굉장히 익숙하고 종교적이겠네. 맞죠? 예배드리는 날은 예배드리는 거고 예배도 절차가 있으니까 처음에 일어나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이렇게 파송돼서 세상 올라가고 맞죠?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내가 좀 착하다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네 인생은 뭔데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려 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것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욕심도 많잖아요. 평생에 그렇게 보기 원한대. 근데 지난날 고생했던 거를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곱빼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전향된 태도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말하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지난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믿고 굳게 서야 돼요.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되는 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의 역사가 결국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바뀔 것을 우리는 믿고 행해야 돼요.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힘들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죽는 인생이 됐을까? 내가 교인이 됐는데 나는 먹고 사는 것이 교인이다.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내 자신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자녀 출산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집 가정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게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담장을 넘어가서 다른 집에도 좀 베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좀 넓게 열라고 가가지고 뭐 나한테 좀 빌려줄래? 어디가 줄 서가지고 뭐 나만 좀 이렇게 좀 얻어먹으면 안 되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하시죠? 아멘? 직장 갈 데가 없다고. 오라는 데도 많잖아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하다 보면 또 길이 열려지게 되겠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가정 총무가 됐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으면 우리는 빚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수성가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말단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창업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뭐 2세, 3세 물려받는 거면 전부 다입니까? 내가 시작해서 일으킬 수 있죠. 워너메이커 그랬잖아요. 자기가 벽돌 공장에 주급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벽돌 몇 장 사면 그만큼 교회 마당에 포장을 했잖아요. 물이 보여야 지름창이 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일해가지고 하나님 버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선교를 할 만큼 그렇게 기업가로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11조는 죽는 줄 알거든요. 12조는 어디 갔는데.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실직 한번 해볼래요?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되잖아요. 내 가정을 위하지만은 정말 이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교회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굉장히 축복이긴 한데 교회에 직원이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왜 안 합니까? 왜 못합니까? 교장 선생님 은퇴하면 학교 수위한다 했어요. 옛날에 뉴스 막 나왔어요.
담임 목사 은퇴하면 우리 교회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저도 와서 관리직을 취직해야 돼. 월급 안 줘도 활용 해야 돼. 어, 왜 못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뭐냐 이죠.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도 뽑히기가 어려워요. 근데 막상 그 분야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재직해서 일하는 기간은 너무나 짧아요. 짧은 데는 10년, 15년입니다. 금융이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금방 나가라는 거예요. 제일 오래도록 일하는 게 스님이요. 죽을 때까지 일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왜 공무원들 좋다 합니까? 보장된다 해서. 세상의 직업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직원으로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너희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죠. 우리의 손의 행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겠죠. 아멘? 교회 와서 봉사한다 해가지고요. 세상에서요. 시간 없어서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충분히 한 만큼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 수 있죠? 우리 장로님들이 대통령까지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그 앞에 이승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일은요 별개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내가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밥만 먹어요? 물도 먹잖아요. 낮에 일만 합니까? 밤 되면 쉬잖아요. 손이 하나요?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잖아요. 왜 못해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냐고요.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으로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도록 우리 가정 식구들을 보존해 주세요.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직장 나가서 한번 해보고 사업체 나가서 한번 해보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기회를 주시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왜 그냥 갑니까?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원이에요. 찬양하라면 뭐 할 건데요? 우리 모두가 다 교사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가르치면 다음 세대가 누구한테 배웁니까? 스님이 와서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지.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사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교사예요.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품 안에 품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 찬양대 합시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마지막에 심히 창대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합시다. 아, 전도사는 따로 있습니까? 돈 줘가지고 월급 줘가지고 전도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자랑하는 전도지. 오늘 교회 사장이 있어가지고 교회 학교에 뭐 저기 유년부하고 중등부 고등부 다 부장 선생님들 보고 설교하라 했거든요. 다음부터 설교 못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왜 설교를 못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설교 들은 거에 대해서 천번 만번 되겠다. 왜 못하죠? 가서 설교를 다 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 계시를 받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자고 그 얘기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전부 다 합시다. 은사 주시면 설교도 하는 거고 은사 주시면 청소도 하는 거고 은사 주시면 찬양도 하는 거고 우리 손이 행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야지 믿는 사람다운 삶의 결과치가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래서 철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라고, 이런 은총을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주께도 손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환히 밝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일상적인 날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옛날처럼 나타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내 손을 통해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질을 통해서 큰 물질이 나오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정성이 크게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시간들이 큰 시간으로 하나님의 보상으로 엄청나게 나중에는 결과치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구별되는데?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그 너의 삶은 뭔데? 시작은 매하겠지만 마지막에 심히 참되어서 마지막에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복락의 모든 복지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가 모아지면, 40년이 모아지면 마지막에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것이 하루의 삶이고 이것이 평생의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고 우리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내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오늘 11월 마지막 주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나는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야 될 그 인생의 장면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손의 기적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는 역사들이 있는가, 없으면 빨리 가져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이 사는 걸 봤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도 보고 죽는 사람도 보고,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아침에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날마다 기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결실해서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내전이 넘쳐나는 그런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